자, 그러면은 자꾸 우리는 저 관계가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그럼 나와 내 사이를 점검해 보자는 거죠. 사실은 나하고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전에는 괜찮았다고. 장난 아니었어. 내 인생 너 만나서 바닥 쳤어. 근데 정말 이렇게 보면 나하고 나하고 문제 있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 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죠. 그럼 문제가 또 생겼어. 자꾸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벌써 세 번째네? 삼재인가? 아홉순가? 괜히 사주 보고. 사주 보고. 이사 갈까? 이민을 갈까? 그래서 이민을 갔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똑같은 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힘들어요.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너무 고상하게 말한 거거든요. 인간관계 힘들다. 모든 일과 관계가 힘드는 이유가 뭐냐고 하냐면 자기 주변에 또라이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또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저는 이 안에 있다고 확신해. 이 여단문 안에 지금 또라이가 왔어. 지금 게스트로 왔어. 여기에 지금. 근데 우리가 도라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직장에도 있고 우리 가족에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도라이라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몰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스스로를 도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그러면 도라이일 확률이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제가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으로 내 목소리를 녹음을 했어요. 네.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들어보는 거예요. 그럼 내 목소리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상하고. 자, 그러면 목소리가 내가 평상시에 나라고 느끼는 내 소리보다 훨씬 안 좋게 들려요. 안 좋죠. 네, 안 좋죠. 그럼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놀라야. 똑같아, 구려. 잘 나왔어. 자, 근데 그럼 왜 그럴까? 사람이 자기 목소리를 모니터하는 거는 귀 안쪽에 있는 뇌이로 한대요, 주로.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소리를 내니까 여기 안에 많이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지하는 거예요. 근데 남의 소리는 어떻게 듣느냐? 공기를 진동해서 뇌이로 주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나라고 느끼는 나와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나는 다르죠.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차이가 누가 많이 나나 봤더니 1번, 자존심이 센 사람. 2번, 자존감이 낮은 사람. 3번, 어렸을 적부터 성과를 좀 내본 사람. 4번, 자기가 되게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느끼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항상 자기가 기준이거든. 내가 기준이야. 왜? 난 정의로웠고, 난 깨끗하게 살았고, 난 자존심이 세고, 근데 또 자존감은 낮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항상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것과 내가 나를 느끼는 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사람하고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저 사람하고도 또 문제가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왜 내 주위에는 이런 것들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자꾸 그 환경의 탓을 그 외부로 걔를 만나서 그런 거야. 아우 진짜 그때가 그랬어 내가 그 해가 이렇게 자꾸 핑계를 대다 보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살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얼른 인정하고 문제의 원인을 우리한테서 한번 점검해 보고 그것이 이상이 상대적으로 없는데 누군가가 그랬다면 우리가 사람을 잘못 만나고 일을 잘못 선택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또 주의하면 되잖아요. 아, 다음에 또 이걸 할 때는 이렇게 하지 말자.